지금까지 영상은 싹 다 잊어라. 개념도 없다. 개연성도 없다. 강김에 후딱 찍어오는 부진의 강김에. 강김에 이제 바다 건너 배트남까지 찍고 왔습니다. 선수이자 이사장 박지성 재단이 주관한 제1회 아시안 드림터. 먼저 인천 에어포트에서 열린 출정식 현장.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 오길래 떡하니 서 있는 대형 벤이 보이고요. 아니 근데 저거 불법 주차가 들었다지? 누구 차인지 모르겠지만 봐주는 법은 없습니다. 과태료 문 김에 박지성 프렌즈 한번 만나볼까요? 베트남 가는 김에 축하 공연 청받은 아시아의 별 JYJ 준수와 재중이 아우라 뽐내며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 떴다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사람들? 저기 저분들 다 뉴규 한류스타 노치스라 준수기 따라선 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딱 1시간 뒤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 출정식 마치고 나오는 준수와 재중 선글라스 하나 썼을 뿐인데 왜 이렇게 멋지니? 한류 아이돌답게 엣지있게 엘레강스하게 레스트 스카웨이터 탑승해주시고요. 랭크 올라갈 때 후딱 뒤따르는 해외 팬들 오빠 기다려요! 아 빈지 파파! 드디어 시작된 출정식 이상철 코치와 페스티벌 레이드로 나선 탄혜진까지 보네요. 모든 이들에 대해서 뭐냐가 꿈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되기를 소망하고 좋은 경기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좋은 작은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잠시 휴식 타임 간 김에 카메라에 딱 걸린 세 남자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요? 궁금하다 궁금해 살짝 엿들어 보시죠. 재중이 박지성 선수에게 뭔가 말을 하는데요. 아니 막상 해주고 싶은데 막상 긴장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아 이거 들었어요. 잘한 거 잘한 거. 준수 너무 민망해 한다. 이제 박지성 이사장님께 질문할 시간이 왔는데요. 아이고 뭔 소리야. 어머 깜짝이야. 산소 탱크를 놀라게 한 마이크 소리 놀란 김에 몸 한번 떨어주시고 마이크를 다른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아. 지성씨 설마 겁먹은 건 아니죠? 나 좀 떨고 벤치 축하 공연 간 김에 1회 코치된 주종. 선수들에게 어떻게 어떤 응원을 마냥 웃긴 두 사람 오늘 아주 그냥 빵빵 터지네요. 유상철 코치에게 질문할 순서가 맞는데 아예 예? 뭐라고요? 아예 질문 예쁜 철진 씨마저 철진 씨 마이크를 가지고 이걸 잡아 맞아 그냥 앉았길 잘했어 그냥 코치님 힘내세요.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이 질문이 없다는 충격에 두 사람 말을 잇지 못하고 실력이 조금 상당하다고 연예인 축구단이에요. 연예인 축구단의 부심이라는 팀의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우선 좋아하는 선수를 얘기한다면 박지성 선수의 정말 저 박지성 선수의 메시지 팬이고요. 왼쪽 윙이죠. 그럼 참 말 잘해. 응? 잘 될 것 같아. 네. 그냥 여기만 있어요. 네. 어쨌든 어색한 파이팅 외친 김에 출정식은 끝나고 베트남으로 떠난 자선 경기 안 볼 수가 없겠죠. 박지성 슛! 골! 이상전 경! 박지성의 활약 속에 펼쳐진 JS 브랜드와 나비데이터 경기. 보반전 시작하자마자 여리만 있는 선수 준수가 등장합니다. 역시 한류의 핵, 한류의 중심. 이건 뭐 베트남 패드 엄청 환호를 보냅니다. 타지에서도 강력한 한류를 형성하고 온 자랑스러운 스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